아, 감사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여기서 받아서 이걸로 머리를 지금 계속 감고 있어요. 흰머리가 조금씩 조금이라도 노랗게 되면 샴푸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로 그냥 우려내서 머리를 계속 감거든요. 효과 있으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아까 받아온 걸 저는 이렇게 이런 주전자에다가 넣고 끓입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요. 물을 담아서 끓이면 이게 깨끗하게 우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담는데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그냥 해서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전 수돗물로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을 넣어서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약한 불로 저는 조금 약하게 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끓입니다. 우려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끓여서 이런 이제 그 세숫대야, 제가 쓴 세숫대야인데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이제 기름기가 좀 뜨더라고요. 이 기름기 뜨는 건 조금 이렇게 위만 살짝 걷어내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눕혀놓으면 이게 물만 위에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면 사실은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커피 찌꺼기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이걸로 저는 두피 마사지를 좀 이렇게 해주면 되게 두피가 시원해요. 예. 그리고 겨드랑이나 이런 데서 좀 마사지를 해주고 피부도 마사지를 계속 해주는데 여름철에 너무 피부가 하얗다 생각이 되면 햇볕에 태우지는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이걸로 계속해서 샤워할 때 하면 이렇게 피부도 약간 커피색 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 그냥 가볍게 뭐 그 샤워 전에 이제 머리를 계속해서 감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 보니까 이제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장시간 해야지 그런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머릿결은 뭐 두피는 가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은 벌써 조금 이제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번 커피 찌꺼기 활용한 머리 저도 이제 흰머리가 많아서 고민인데 그 부분 한번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개선책 있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